밀양 성폭행 사건의 주범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국밥집 근황이 화제입니다. 사람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국밥집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간판 아래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잘못된 직원 박모 군은 저희 조카가 맞다고 적힌 사과문이었습니다. 해당 식당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영상이 공개된 이후 2년여 전 백종원이 다녀간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도군이 철거 명령을 하면서 철거가 진행된 겁니다. 식당 측은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며 영업을 중단했으나 결국 철거됐습니다.